국내 화력발전소들이 나무를 분쇄해 압축한 우드펠릿으로 연료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일만 항에 들어오는 우드펠릿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형태로 들어와 현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만 크레인에 매달린 큰 바가지 모양의 장비가 부두에 정박한 배에서 우드펠릿을 퍼올립니다. 우드펠릿을 옮겨 내려놓자 황토색 먼지가 공중에 날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드펠릿 하역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심한 분진이 발생해 호흡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 쓰더라도 좀 계속 기침하고 가래가 좀 걸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 남동발전 영동 에코발전본부가 지난 2017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면서 우드펠릿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로 들어오면서 하역 과정에서 분진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동해항에서는 지난 2017년 벌크 형태의 우드펠릿이 반입 금지됐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환경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제 그 민원 제기하고 반발을 했죠.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벌크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반입을 금지를 한 겁니다. 이후 대부분의 수입산 우드펠릿이 포항 영일만 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분진을 발생시키는 운송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포장된 우드펠릿을 들이거나 벌크 하역 형태의 입항을 금지해야지. 논란이 되자 지도 점검에 나선 포항시는 방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발주차하고 물류사하고 컨테이너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으로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도 분진 방지를 위해 앞으로 물류업체와 계약할 때 우드펠릿을 포장해서 하역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